지난주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 처음 사랑을 교회 가진 교회. 우리 가정은 물론 교회에 그 처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었으면 도대체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된다고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사귐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그런 편지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요, 에게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에베소로부터 한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이 에베소와 같이 더불어 이 해상 수출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의 그 이름이 몰약이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그 몰약, 향수처럼 당시에 이 도시는 그 유향수출로 아주 유명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그 일곱 교회들에 비해서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와 또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다면 이 일곱 교회가 존재했던 그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오늘날까지 터키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어떠세요? 아름답죠? 또 하나의 그런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데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받았지 어떠한 책망과 꾸지람을 당하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서머나 교회가 뭘 잘해서 그런지 우리 라이프 교회 우리 성도님처럼 뭐 인물들이 탁월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성경의 모습이 아주 대단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곱 교회들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다는 그 근거만 해도 아, 이 서머나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야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회, 나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라이프 교회죠. 알아요. 라이프 교회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 보이는 게, 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진 형제님, 우리 처음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 첫 이상이 어때요? 좋은 교회 같죠? 예. 예, 좀 뭐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아 자매님, 형제님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그 좋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아니면 찬양팀이 아주 잘 갖춰진 교회? 아니면 선교를 하는 교회, 어린이와 그런 유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애들의 교육에 아주 유익한 교회, 현대식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편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교회, 아니면 사람이 많은 교회. 아마 100이면 100, 각 사람마다 좋은 교회라고 가진 그 생각하는 그 특징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로 인해서 아,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하면서 아주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론 전도할 때에 그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남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는 교회, 때로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교회. 어때요? 이런 교회 얘기하니까 참 우리들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참 많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들이 가졌던 그 충성심, 어떻게 했길래, 어떤 충성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본받아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머나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은 보이는 핍박 가운데서도 충성을 한 교회였습니다. 보이는 핍박 가운데서도 충성한 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두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딱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한 핍박. 다른 하나는 그들의 그 동족, 혈통으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AD 81년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런 칙령이 발표됐어요. 모든 시민들은 황제를 주라 고백하라, 주라 믿으라 라는 그런 명령이 온 제국에 퍼졌다는 거예요. 바로 황제를 신처럼 여기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인해서요, 모든 로마의 제국에 있는 그 시민이란 사람들은, 백성이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황제에게 분향된 그 제단에 가서 분향을 했어야 됐어요. 그 분향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요,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실행됐던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 가이사, 그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 맹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제국에 선포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훼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신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고백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황제에게 드리는 그 분향을 거부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로마의 그 제국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면요,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된 요인이 이 로마인들이 그냥 1차적으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AD 66년경에요, 로마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유대의 제1차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계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종교적인 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하게 돼요. 이 시점에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에베소 교회를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아시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모든 헬라인들이 다 어떤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근교의 지역이었던 이 서머나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의 그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요, 그 서머나 지역에 나름대로 회당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그런 세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까 옆에 살았던 나의 동료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회장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내 동료였는데 오늘은 우리 회당에 오지 않고 우리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무리들을 따르네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회장에서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해서 어느 정도 이 로마 제국에 있지만 우리들의 영향력을 내고 싶었던 그들에게는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위압감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인이 따른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바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바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쫓아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아 로마인들에게 가자 하면서 로마인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 그 장관님,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제발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장관님,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우리 장관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이 정책 가운데 분쟁을 있게 하고 그 평화를 깨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신이신 그 황제님을 거부하고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꼭 벌주세요 하면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요. 사실은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또 자신들이 이룩하려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이 평화를 깨트린 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로마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사회의 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몰수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복음 때문에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끌려가서 그 사납고 굶주린 그 맹수들,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이 로마 군사들의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산으로 도망치고 동굴로 도망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들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임명된 폴리카이라는 감독의 순교입니다. AD 156년 2월 23일 서머나의 감독인 그 폴리카분이 양손이 묶인 채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광장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총독은요 폴리카에게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만 한 번만 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위에는 많은 그 군중들이 모여서 과연 이 폴리카 저 사람이 그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 웅성거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던 우리 폴리캅은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나이 86세,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평생을 돌보셨는데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주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바로 그 주님을 주님께 불명예를 드릴 수 있으랴 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 이 총독의 그런 회유를 거부한 그에게 그가 있는 곳에 그 화형장에 그 장작에 불이 지펴지게 되었고 그 폴리캅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탄에게 소속된 자, 사탄의 그 뜻을 따르는 무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요, 비록 자신들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 구약 선지자를부터 하나님께서 예비 주셨던,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어디 가든지 자랑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하여서 서머나 교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AD 156년 폴리캅과 빌라데비아의 그 열한 성도가 그 주님에 대한 복음 때문에 그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식이 안식일에 거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볼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목적에, 사탄의 뜻에 맞게 행했던 살인자들이요, 바로 사탄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 거부로 인해서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거나 또 이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진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교회는요, 아무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께서는 그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이라 라고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서머나 교회가 실제는 부유한 사람들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첫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바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요, 바로 복음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주님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주님께만 위로를 받기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요, 아, 실상은 내가 참 부유한 자다.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충성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충성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닥치는 핍박은요, 9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0절 우리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 너희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인들 때문에 진짜 핍박받고 고난받냐 정말 수고했어.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면 좋은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복음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믿음 때문에 가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런 비난에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서 수모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어쩌면 좋냐? 앞으로 너에게 닥칠 것은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거야. 그리고 몇 사람들이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순교의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의 길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무겁죠. 이 섬하나 교회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살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안전의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턱 다칠 것은 뭐냐면 너희들 중에 비록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고 몇 사람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섬하나 교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섬하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구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용된 칭호와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그런 칭의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칭호는요, 사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부르던 칭호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섬하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외에도 섬하나라는 그 도시가 가진 역사와 그들의 교회가 가진 그 상황이 아주 잘 부합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섬하나는요, BC 1000년경까지 그리스의 그런 식민지였다가 BC 600년에 리디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BC 290년대에 리스 마쿠스의 그런 도시계획으로 재건되기까지 약 320년 동안에 이 섬하나라는 도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의 역사를 보면 이 도시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된 그런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상황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적인 상황에 처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모든 그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내가 언제 사자밥이 될지, 언제 화형 때에 내가 불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에게 말하는 이라는 그런 말은요,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주기에, 위로의 말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던 그런 친구였다는 것이죠. 일어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섬하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그 무리를 통해서 환난과 군핍과 비방이라는 그 무기로 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공격하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요, 사탄의 공격은 이 10절에 언급된 것처럼 10일 동안이라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처럼 잠깐 있다가 끝날 거예요. 그게 사탄의 그 환난이 시작했으면 언젠가는 끝날 그런 잠시 동안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라 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선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이 관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 이 고대 지역에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 가운데 우승을 한 자, 어저께 축구 보셨죠? 드디어 그 축구 이렇게 금메달 따라서 그 시상대에서 그 선수들이 금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냥 딱딱할 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도요, 이 경기의 승자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왕관, 화관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 이 화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했으며 제국의 수호자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참석하는 그런 선수들은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을 때 따르던 그 수많은 그 무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빵과 그런 고기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가 아닌 바로 진짜 복음 때문에, 진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때 그 충성한 자들에게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이 화관에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죽도록 충성하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는 1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이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은요, 언젠가는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사망은 바로 순교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 때에 모두 부활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토록 같이 사는 그 부활을 맞이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즉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로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얻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얻는 바로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그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11절 전반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공식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핍박과 그 궁핍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잘 살 거예요. 라는 공식이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궁핍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 세상은 이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이 사단의 권세들은 너무나 미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3일 오레곤에 위치한 한 베이커의 그 주인 에런 클라인 씨가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제작 거부를 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1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클라인 부부는요,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결혼을 앞둔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 팔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의 9월에 가게 문을 스스로 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에런 클라인 씨는요, 베이커의 문을 닫던 후에 수입이 급감한 데다가 엄청난 그 벌금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가정의 재정난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러 그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게 된 그 괜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인, 이 부부는요,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이런 결정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인 부부는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죽도록 충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위해서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15만 불에 더 넘치는 51만 5천 달러라는 그런 모금이, 기금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관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와 그들의 삶이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도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빈틈이 생기면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의 그 숨통을 꽉 물기를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복음적인 교회예요, 믿음의 교회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의 행함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책망받았던 동일한 책망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충성하는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충성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충성서부터 할 때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될 때 우리에게 큰 충성할 일을 맡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충성의 그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으신 그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충성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팀 가운데 서서 연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안내를 쓰는 것, 남들보다 시간을 내어서 토요일날 와서 교회의 주위에 있는 쓰레기와 교회의 그 예배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전화하는 것, 그것 하나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충성이며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된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생명의 관, 그것을 우리가 받기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죽도록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좀 바쁘세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 능력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받아쓰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라이프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